15일이면 100만 명씩 늘어나는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성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에 성형병원을 찾을 수 없는 계층에서 비의료인의 무허가 시술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좀 더 저렴한 가격과 혹은 친한 사람들의 권유 등으로 인해 일명 야매라 불리는 불법 시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시술을 받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초 USKN 뉴스 제작국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무자격자로 보이는 수희로 알려진 한인 여성으로부터 2,000불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 성형시술, 필러, 보톡스 등의 주사를 맞고 성형시술을 받은 뒤 그 부작용으로 고발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조이 씨는 평소 다니던 단골 미용실 원장을 통해 한인 시술업자 수희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얼굴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 등을 받았다가 처음 주사를 맞고 바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처음 만나게 됐나요? 혹시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나요? 네, 시승인 이정원이라고 머레이역 앞에 있는 그 원장의 소개를 해서 알게 됐죠. 네. 플러싱이요. 아, 뉴욕 플러싱이요? 네네네. 주사를 아주 잘 놓은, 그 얼굴 그 시술을 잘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 시승희 원장도 같이 처음에 저를 데리고 대동을 했죠. 네. 저기 뭐야. 잘하는 걸로 저한테 말을 해줬죠.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주사를 놨는데 뭐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눈하고 눈 사이가 붓고 꼭 쑤시고. 또 다른 한인 캔디 김 씨와 켈리 김 씨 역시 주변 지인의 소개로 얼굴에 시술 주사를 처음 맞고 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걸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9월 6일에 친구 소개로 개인 집에서 불법 시술자에게 얼굴 그 뭐야 스커틀러를 맞았어요. 네. 근데 10월 20일 날 트러블이 왔어요. 네. 트러블이 와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염증 생겼다고. 치료했어요. 세 번이나 300부씩. 네. 9월 20일쯤이요. 9월 20일? 네. 네. 그래서 9월 20일 날 몇 번 시술을 받으셨어요? 한 번 받았는데 나중에 또 오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얼굴이 얼음쪽 불룩불룩불룩 뭐 이상한 거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해수술에서 가니까 연락도 안 받고 근데 저만 안 해요. 제 아는 사람도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너무나도 얼굴이 이상하다고. 그 여자한테 그리고 이제 고름이 이제 생겨서 이제 그 다른 여기 이제 정형외과한테 가서 뽑았어요. 근데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여자가 해결고 그 며칠 전 있다 고름이 생긴 거 두 번이나 뺐어요. 네. 시술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 수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여성은 LA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최근 뉴욕 플러싱에 클리닉을 오픈한다고 소개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는 LA가 주 무대고 가끔씩 뉴욕에 와서 시술 몇 명 모집해서 시술하고 또 LA 가고 또 시카고도 갔다 오고 뭐 애틀랜타에서도 갔다 오고 아무튼 미국 전역에는 조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가 라이센스 이제 여기 와겠고 이거 뉴욕에 와겠고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한다 길더라고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설사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본인 또는 허가권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또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놓는 행위는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며 시술자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알 건데 그 아파트에서 받았어요. 아, 그분 집에서? 네, 그 아파트 그거가 있는데 그거가 예, 거기서 받았어요. 어떤 집 리빙룸이에요. 거기에 매트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약품을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데 만약 병원에서 이와 같은 약을 구입했다면 밖으로 빼돌린 정황으로 병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술로 피해 한인들은 주사 부위에 고름이 차고 얼굴이 물렁거리고 괴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얼굴 신경을 움직일 수 없어 시술 후 일주일 동안 물이나 커피 등을 마실 수 없을 만큼 증상이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마취인 것처럼 물 먹으면 계속 물이 흘렀어요. 이게 감각이 없어가. 보통 불법 시술 업자들은 원료가 좋다, 일반 병원보다 저렴하게 더 많은 양을 주사한다, 병원에 쓰는 것과 같다고 약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병원에 가면
자기 말로, 그 수희라는 그분 말로 자기가 5mm 놓고 자기는 20mm 놓는데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20mm가 900불인데 병원에서는 5mm밖에 안 놓는데 700불이나 이렇게 준대요. 자기는 싸게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병원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을 믿었어요. 이 중에서도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맞게 되는데 얼굴 등에 주입하는 이 시술에는 반드시 FDA에서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FDA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늘 경고하고 있어 그만큼 신중하게 시술이 되어야 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불법 시술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바셀린, 파라핀, 공업용 실리콘 등을 주입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셀린은 로션 등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젤리 상태의 혼합물로 염증과 함께 고름을 유발시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주입한 부위가 썩을 수 있습니다. 파라핀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름이 차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름을 제가 세 번을 뺐어요. 성형외과에서 주사기로 고름이 하나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생님이 짜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거는 아니다.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딱 깨달았죠. 취재 중 시술하였던 수희라는 한인 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놓았지만 결국은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시술의 달콤한 유혹에는 주사 한 방에 얼굴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 즉 라이센스 없이 영업하는 것은 엄중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병원비, 약값, 위자료 등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인 줄 알고도 치료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거울삼아 불법 시술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은 절반 이상 저렴하겠지만 위험은 몇 배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권혁이 간다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USKN 권혁입니다.